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바람의 힘에 대한 스토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The Power of Wind라고 되어 있네요. Merle Karhoff is a Dutch designer who works with wind. 자, Merle Karhoff 씨는요, 바람과 함께 일하는, 바람을 가지고 연구하는 네덜란드의 디자이너입니다. She invented her first wind-powered machine named the Wind Knitting Factory in 2010. 그녀는 2010년도에요. 최초로 자, 풍력을 이용한 기계인데요. Wind-powered라니까 풍력이 되겠죠. 바람의 힘을 이용한 건데 소위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냐면 Wind Knitting Factory라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바람, 뭐, 니링, 그 뜨개질 공장, 이렇게 불리우는 이름의 저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Last year, she created knitting machines in collaboration with a Dutch sawmill. 작년 같은 경우는요, 또 그녀는 새롭게 이 뜨개질 하는 기계를 만들어냈는데요. 무엇과 연합해서, 합력해서라고 하는 거냐면, 한 그 네덜란드의 제재소와 이렇게 함께 공동 작업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The machines get their energy from a windmill. 이 기계로 말할 것 같으면 풍차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 바람의 힘을 이용한 거죠. They cut the wood to make chairs and also dye the wool for knitting scarves and chair cushions.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sawmill이라고 했잖아요. 제재소이니까 그렇죠. 우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들은 또 이제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목재를 자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염색을 하기도 합니다. 그 울을 갖다가 모직을 갖다가요. 그래서 스카프를 짜기도 하고 또 의자에 놓을 쿠션을 만들기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윈드밀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Each scarf has its own label that shows the production time and date. 재미있는 것은 각각의 스카프,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말 자기만의 그 라벨이 붙어 있는데, 이 제작 시간과 또 날짜가 찍혀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유한 그러한 스카프가 되겠죠. 그런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자, 관련된 우리 문제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Merle Karhoff 씨는요, 바람을 이용하여 일하는 네덜란드의 디자이너입니다. So she is a Dutch designer who works with wind.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좀 긴 내용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who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해서 연결해주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Number B, 그 기계들은 풍차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자, 그 기계 여러 개이기 때문에요. 복수형을 썼고요. The machines 얻습니다. Get their energy from where? From a windmill. 자, 풍차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또 sawmill과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냈었죠. 자, 우리 빈칸 채우기 문제도 해볼까요? Number A. 자, 그들은 수업 시간에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이게 뜨개질하는 것이죠. 뜨개질하다는 영어로 knit가 되겠습니다. 앞에 K는 science이기 때문에 소리 안 나고요. They knit their scarves in their class. 자, 목도리를 짜고 있습니다. Number B. She blank her hair brown last Sunday. 그녀는 지난 일요일에요. 머리를 갈색으로 색깔을 변하는 거는 염색했습니다. dyed가 되겠네요. dye는 머리의 색깔을 염색하다, 뭔가를 염색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last Sunday니까 past tense로 써주는 거 잊지 마세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